네, 미국 부동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더욱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교적 안전한 미국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하겠습니다. 오렌지시가 원정 출산 중국인 산후조리에 이용된 모텔 폐쇄를 추진합니다. 오렌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스트 링컨 에뉴의 한 모텔에 대한 영업허가 철회를 시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측은 이 시설이 허가 신청 당시 정확한 설명이 없었고 허가 승인 후에는 객실을 나누고 침실을 추가하는 등 불법 개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코리아타운 플라자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가 매물로 나온 것은 양중남 한인 건물주가 2,500만 달러 건설 프로젝트 후 쇼핑센터를 오픈하고 나서 32년 만으로 매매가는 9천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소 카운티 포트 워싱턴 타운의회가 거위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거위에게 먹이를 주면서 거위가 타운에 배설물을 남기고 있고 먹다 남은 먹이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고 먹이를 주다 적발되는 주민들에게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하버드대학 입학 전형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학은 올 가을 학기 신입생 조기 및 정시 전형 지원자는 총 4만 246명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3천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둘루스에서 당첨금 100만 달러짜리 복권이 판매됐습니다. 조지아 복권국은 세를라이 블루버드와 스티브 레이놀즈 블루버드 교차로에 있는 쉘 푸드마트에서 100만 달러 캐시 보난자 스크래처가 판매됐고 당첨자는 지난 2일 이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